아니. 그럼 승희 이제 뭐 다녀요? 승희? 뭐라 그래? 자, 체크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이거 영상을 뽑죠? 네. 그거 내가 볼 시간 1분 좀 있다고 해. 아, 안 볼 줄 알았는데. 너도 빨리 보세요. 명사전 용법 복습노트. 형은 다 열 번 쓰고 가야 되네. 왜요? 당연히 무슨 복습노트 볼 거야. 아, 저번에 복습노트 썼어요? 아, 진짜요? 저저번 거 해야지. 저저번 니네 듣기는 받았어? 네. 숙제 복습 다 했어요. 이거 맞죠? 몰라? 야, 이거 뭐? 왜 7번까지 있는 거? 근데 명사 저리 거 저기 6번? 6번까지 있는 거 명사 되게 쓸쓸해졌다. 3명밖에 없어요. 망했어요.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안 보여. 굉장히 착하다. 맞아. 근데 홀로가 뭐예요? 응? 이거 맞아. 네, 언니. 근데 6번까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7번까지 있는 게 아닌데 이거. 홀로가 뭐야? 6번까지 있을 거고 끝? 이거 뭐예요? 자, 빨리 보세요. 알았어. 자, 빨리 보세요. 저 무슨 7번까지 안 몰라. 잘 보세요. 빨리 보세요. 자, 이제 줘라. 자, 우리 덮으세요. 물어봅니다. 부정사는 일단 뜻이 뭐야? 부정사 무슨 뜻이야? 아, 부정사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렇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아. 뜻이 아직 안 정해진 거야. 네. 그래서 to read. read 하면 무슨 뜻이야? 읽는 것. 또 되고. 읽기. 읽기가 되고 또. 읽기. 위에. 또. 위에. 읽기 위에 써도 되고. 읽기. 그래서 아직 뜻이 안 정해졌으니까. 안 정해졌으니까. 조용히 하고. 뜻이 안 정해졌으니까. 오케이? 네. 됐죠? 네. 명사중용법은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는? 아니야. 걷기. 그렇지, 뭐뭐는 걷기. 아, 맞다. 명사는 걷기. 네. 명사는 걷기. 네. 투리드는 무슨 뜻이야? 읽기. 그 다음에 명사중용법. 명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한다? 명사 저 자리요. 또? 저 알아요. 저 자리. 숫자가 중요해. 아, 주먹구. 그렇지. 영상 어느 자리에 있다고? 주먹구. 아니, 이게 빨리 보여줘. 주먹구 빨리 보여주세요. 주먹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뭐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 그래, 저 알았죠? 근데... 조용. 명사는 어느 자리에 있다? 주어, 목적어, 뭐. 주어, 목적어, 뭐 자리에 있다? 주먹구. 오케이? 네. 주먹구. 됐죠? 네. 명사는 주먹구. 오케이? 명사는 주먹구. 주어 자리 있으면 해도 못해. 주어 자리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것은? 승. 목적어 있으면? 목적어 있으면 것을 보호자 맞잖아. 뭐 하는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주먹구. 알았죠? 은난이다. 그 다음에 그 6학원 집단기 해보세요.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뒤에 to 있으면 무조건 무슨 정용법? 명사정용법. 근데 이 중에 없는 게 있으면 무슨 정용법? Why? Why to는 없어. 네. 오케이? 자, something to drink 해서 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무슨 정용법? to drink는? 명사정용법. 너 일어나. to drink 무슨 정용법? 부사들? 일어나. 명사정용법. 그럼 나 학교에서 갔다 왔다. 왜냐면 something 자체가 something이 것이란 뜻이야. 맞다. something이 것이란 뜻이야. something 것.
something to drink 해서 다시 마실 것 마실 실 형용사적인 법입니다. 네. 너 대답. It is hard to eat. 먹기 어렵다. To eat 무슨 조거? 뭔가 기니까 명사절. 어느 절? 명사절이네. 명사절. 명사절. 주어. 주어절. 왜? 그 주어절이 명사 명태. 가주어 진주어. 그렇지. 이시 가주어고 투가 진주어니까 주어절. 오케이. 너 질문. Difficult to drink 뭐야? 먹기 어려운. 마시기 어려운 거죠? 네. 이게 무슨 정의 법이야? 명사정. 아닌데. 무슨 정의 법이야? 무사정. 얘 무사정이죠. 왜냐면 difficult랑 hard랑. 여기 보세요. 자, 오늘은 형용사정의 법을 볼 겁니다. 뭐로? 형용사정의 법. 형용사정 뭐 봐보겠습니다. 오케이. 형용사정 용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할까? 뭐가 하는 것? 아니지. 할 뭐가? 할. 뭐할 이름. 그러면 to eat. 먹을. To read. 읽을. To swim. 수영할. 수영할. To drink. 마실. To play. 놀. To kill. 죽을. 죽일. 됐죠? 죽을래는 초대했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가 좀 천재다. 아빠를 했는 거 맞는데 위치. 위치. 너무 하이니까 주어가 이쪽으로 오고 목적어 이쪽으로 목적어! 아니 부수단체 그렇게 적혀있었어요. 아니 형 생각해봐.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 거야? 아 그 주어는 목적어. 주어다는 목적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주목이다. 너 대답. 형용사 못 보여주는 거야. 형용사 명사 보여. 그렇지. 그럼 어디 있어? 그럼 형용사 있겠죠. 명사 뒤에 있겠죠. 명사 뒤에. 어떤 분이야? 두 번째. 집중. 네.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 Book. To read. Friend. To eat. Okay. Friend. To play. Chair. To sit. House. To live. To live. Computer. Computer. Previous.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예습해보세요. 시작. 마실 것. 마실 뭔가. 마실 것. 맞아. 이 순정인 법이야. 것이니까. 형용사. 얘는. 읽을. 읽을. 책. 읽을 책. 읽을 책. 뭐뭐 할 책. 읽을 책. 그쵸? 예습해봐. 먹을 친구. 먹을 친구 뭔 거야? 나는 먹는 친구?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야 난 먹을 친구가 없어야 같이 먹을 같이 친구 먹을 친구가 없는 중간 무서운 거 알죠? 왜? 뒤에 뭐가 필요할까? With 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 뒤에 with. 플러스 전치사가 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뒤에 전치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앉으세요. 항상 그런 거 아니야. 가끔은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그냥 뒤로 보내보세요. 네. 책을 읽다 시작. To read book. To read book. Read book. Read book 말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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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with book이야. Read book이야. Read book. 그러면 drink something이야. Drink with something이야. Drink something. 그러면 eat with friend죠. 네. Eat friend 하면 죽여버릴 거야. 얘는 뭐 방법 없을까 뒤에? 뒤에 야 플레이 프렌드 하면 친구 갖고 놀다 위드 플레이 위드 위드 프렌드 위드 친구랑 놀아야죠. 위드 친구를 친구 왜 갖고 놀아? 너 갖고 놀자잖아. I play my friend. 친구 왜 갖고 놀아? I eat my friend. 이 새끼들 정말 사기 치기 좀 하시지.
근데 이심은 진짜 외계인 아니에요? 이거 안 돼, 알지? 너 자꾸 저한테 외계인 하지 마. 아니, 저 그냥 쟤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쟤를 외계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저 쟤한테 그런 적 없어요. 먹으면 외계인이라야지. 쟤 아무 쟤 지워주세요. 가끔 씨 외계인이야, 묻는 거지? 네? 쟤 외계인이야? 아니. 자, a chair to sit on. 이 뒤로 보내봐.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Sit chair. Sit on a chair. Sit chair 하면 이거다. 야, 의자. 너 앉아. Sit chair. 앉아. 이미 앉아 있는데. 앉아. Eat friend 하면 안 돼. 네. Play friend 하면 안 되다. 네. 이놈 새끼들. Sit on a chair잖아. On a chair. Live house 안 돼. Live in. Live in the house. 집에 살아. 안에서 사는 거야. 집 집아 너 살아. 집 살아. 얘는 얘는 상관없잖아. Use so. Use computer 말도 안 돼. 말도. 얘 필요 없다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다고. 얘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전치사가 뒤에 붙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너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개 후회할 거야. 이게 시험 정말 많이 나와. 오케이? 모르겠으면 얘네를 뒤로 보내보세요. 네. 알았죠? 지금 세 번째 이제 부사적인 거. 아, 부사적. 부사적인. 그럼 저번에 너무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해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네.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게 따라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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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뭘 위해서 하는 거? 저요? 먹기 위해서. 그렇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얘 목적은 뭐다? 먹기 위해. 도박이 위해. 위해서라는 뜻이 있어. 그럼 to read에서 읽기 위해. 다시 to read에서 읽기 위해. 읽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 있어. 뭐뭐 해서? 뭐 그렇지.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나. 감정하다. 야, 만나서 반갑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만나서 nice. 반갑다. To meet you. I'm sad to hear that. 해서 나는 이것을 들어서 슬퍼. 들어서 슬픈 거야. I'm surprised to see you. 너를 보고 놀라. 너는 감정의 원인이야. 너를 만났기 때문에 놀란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감정의 원인 됐죠? 네. 마지막 얘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한다. 집중하셔야 돼. 결과. 콤마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결국 뭐뭐 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 그녀는 죽었다. 그녀는 죽었어. 결국. I put the alien. I put the alien into her brain. 콤마 to die.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뭐뭐하다. 결국 뭐뭐하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이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 네. 형용사 수식 뭐가 있었어? 단어 세 개만 얘기해주세요. Hard. 그 다음 Hard? Easy. Difficult. 이거 세 개만? 왜 안 좋은 거지? 그럼 뭐야 이거? 수동사 하면 뭐뭐해서 뭐뭐한. 아니지, 뭐뭐해서 어렵다.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어렵다. 얘에서 뭐뭐하기지만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건 부사는 뭐? 너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라고 한다? 형용사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뭐라고 한다? 부사요. 그럼 얘 형용사 수식해주니까 부사적인 건 맞잖아. 네. 이해됐죠? 네. 이해돼 안 돼? 돼요. 진짜? 아니요. 네. 안 된다고 싶어? 네. 이게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세요. 나봐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자, 여기 보세요. 지금도 얘기하는 거 잘 들었어요. 자, 정답이 다음 중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초점사 주로. 1번 명사, 부사. 정답은 하나, 둘, 셋. 아. 5번입니다. 이거 대답하세요. 형용, 다음 중 다른 하나는? 형용사. 5번. 5번 명사. 이거 쉽죠? 네. 맞춰보세요. 명사. 정답은? 마지막 명사. 뭐 발음이 달랐어. 뭘로 구별해? 명사. 다 명사야. 뭘로 구별해? 아, 그럼 저 수식되는 거. 아씨.
하는 거? 주먹? 미치겠다. 주어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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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자리면 정답 못 본다. I single.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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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저 네 개 중에서 하나가. 그렇지, 해석권. 너 얘기하는 거야. 돼요. 됐지. 다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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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 형사가 정답이죠.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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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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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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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정답. 네 개 중에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 이해되는 거야. 돼요. 됐죠? 진짜 됐어? 네. 됐죠? 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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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그럼 정답은? 외계인이지. 맞아. 근데 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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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사람 있지. 그럼 네가 정답이지. 왜요? 남한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그렇잖아. 그럼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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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이야. 뭘래? 뭐할래? 동양 동양 동양. 남한, 북한, 남한, 중국 뭐야? 중국아. 남한, 북한, 남한, 중국 정답 뭐야? 북한, 중국이야. 아니지, 중국이 중국이 중국.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이. 아, 그럼 사람이 중국이야. 제가 중국이야. 아, 그럼 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예시다, 예시다. 예시다. 한 명이 여기서 지우개가 있었어. 아, 맞아. 지우개가 중국. 막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프랑스 아니지. 한국,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정답은? 프랑스. 프랑스. 아니지. 왜 아니에요? 일본이지. 프랑스가 좋아합니다. 족같은 거 봐. 지금 저한테 족같다고 하시는 거 아니지. 예시지.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중국은 중국은 안 좋. 아예. 일본보단 덜. 아. 정답은?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일본, 일본. 한국이지. 누구예요? 잘생긴 나라. 못생긴 나라. 프랑스가 못생긴 사람 같아. 못생겼어. 공주? 프랑스에 민영이나 미녀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아니야. 너 미녀, 미녀야 아니야. 너 미녀야 추녀야? 추녀. 못생긴 나라. 중녀. 중녀, 중녀는 뭐야? 중국녀잖아. 중녀야, 중녀야, 중간, 중간, 중간. 맞춰보세요. 미녀야, 중녀야. 그럼 미녀가 생각하잖아. 너 미남이야, 걔 존나 못생겼어. 미남이지. 너 미남이야, 진짜 걔 그지가 생겼어. 너 미녀 물어봐라. 프랑스는 못생겼어. 다 뜨거. 일단 바꿨어. 아, 그래요? 아, 못생겼구나. 됐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명사 해석. 어머.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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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세요. 명사 해석. 걷기. 명사 해석.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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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해석. 뭐뭐 할. 뭐뭐 할. 부사 해석. 세형하기. 뭐 여러 개. 보지 마.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부사 해석 원인 목아 원인? 원인 뭐뭐 뭐? 해서 뭐뭐 뭐뭐 해서 정정하나 결과 결국 뭐뭐 했다 결과 그대가 뭐 목적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형용사 구신 꾸미 하트 하기요 뭐뭐 하기 어렵다 뭐뭐 하기 다시 외우세요 다시 적절한 외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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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눈 감아 자 한 명씩 눈 감아 눈 감으세요 자 명사 좀 보고 해석 해석 누군지 알죠 아무나 해 걷기 걷기 위치 주어 주먹구 주먹구 야 한 명씩 야 너부터 해라 야 우리 외계인부터 하세요 저요? 어 중국녀부터 중국녀가 좋아 외계인 좋아. 외계인부터 하세요. 둘다 싫어. 알았어. 승민 친구부터 하세요. 부사전문과 회사 네 가지. 응원하기 위해서 결국 응원해서 그다음에 그 뭐지? 다시 눈 뜨고 보세요, 목표. 자 부사. 아저씨. 저요? 너 말고 이 앞에 있는 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뭐뭐 하기 때문에
아, 뭐 때문에 알려줄게요. 운동 배워. 민재 뭐뭐하기 위해서 결국 뭐하다 눈 떠 빨리 타면서 잠정 바뀌어야지 눈 감아 명사해서 명사 안 해 그걸 외워 왜냐 건데 아 명사 눈 감고 뭐뭐기 뭐뭐 야 너 걷기 알아 걷기? 그래 이렇게 외우시지 않았죠? 네 뭐뭐한 걷 뭐뭐한 뒤 오케이? 네 눈 감고 눈 감아 형용사에서 몸할 몸을 위해 구사의 목적 몸하기 위해서 결과 결국 몸에서 감정의 이유 감정 몸에서 감정하다 형용사 수지 몸하기 이야 박수로 171쪽 보세요 171쪽 168쪽 보세요 168 보니? 네. 168 보면 2번 나와.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써 있죠? 네. 밑에 가 있어. 시작. Does he? Does he have a house to live in? 인 써야 되니까. 오케이. 네. 밑에 거 해서 주세요. 읽어보세요. I need a pen to write with. 얘들아, write a pen은 pen이라는 단어를 쓰라는 뜻이야. Write a pen. Write with a pen이야. 이해 잘 안 돼요? 네. 그냥 안 돼. 돼요. 3번은 X. 필요 없어요? 아니, 해석만 해봐. 이런 걸 비추용법이라고 하는데. 비추용? 어. 해석해봐. 그녀는. 그녀는 미국에 갈 것이다. 예정이야? 밑에 거는? 공부고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니까 가능하죠? Can? 밑에 거는? 너는 약속식 거니까 보고서를 끝내야 한다. 잊지 말고. 야, 그녀는 6시까지 보고서를 끝낼 예정인데 안 돼? 어? 그녀는, 그는 6시까지 보고서를 끝낼 수 있다 말 안 돼? 어? 네, 돼요. 그는 6시까지 보고서를 끝내야 할 운명이다 말 안 돼? 돼요. 회사장한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냥 해석하는 거야. 네. 9번 봐, 오른쪽 9번. She is going to leave at 8. 보이죠?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어? She is. She is. She is. To go. To leave. She is to leave. She is to leave. Going at.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8시에 떠날 예정이다. 예정이잖아. 오케이? 네. 외우지 마라. 예정, 운명 뭐 이런 거 외우지 마라. 네. 밑에 거는 You must finish. You must the work finish by.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비트로 You must finish. 아니 you. You must finish. You are to 바꾸면 돼. You are to finish. You are to finish. You are to finish. 11번은 No one was to sin. 아니지. No one was to sin. Be sin이지. To be sin. 왜요? 투부정사 뒤에 동사 운영하세요. 근데 워즈가 이미 있잖아요. 아니 그거 워즈는 워즈 투는 B2 형법이니까 B2? 여기 와봐 You must come 너 와야 된다 얘를 B2로 바꾼 거니까 B2로 바꾸면 어떻게 돼? You B2 are to You are to come 이게 되는 거니까 No one was는 왜 was No one was to 쓴 거야 일단 네 그 다음에 to be seen 쓴 거야 놀라세요. 안 나와.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 시험 안 나옵니다. 절대. 오케이? 너무 어떡해. 끊겨봐. 안 나와. 네. 1번부터 4번 해봐. 아니, 누구든 나와. 불러주세요. 야, 1번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걸 라디오 주면 안 되지. 아, 해석이 있나? 뭐 하는 건데? 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다 정하냐? 괜찮아요. 저 거의 다 했어요. 원이 문물이. 네? 원이 문물. W 원이. 위인의 과거. 아. 원이 없어. 아, 원 더 프라이즈. 아, 니 이거 적었어 이거? 아니요. 아, 아직 안 적었지. 네. 빨리 네. 그 4번까지. 플러그 써갖고. 싫어하는데. 성우예요. 수빈이보다 높아 이제. 아 진짜요? 네. 너 둘이 친구 아니야? 네. 연락 안 해? 연락하는데 걔가 그 뭐냐 친구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아, 다른 선생님께서 그 퇴장 했다고. 퇴원. 아 퇴원 했다고. 퇴장 뭐야? 다음에 근데 네. 아프대 지금. 근데 원인이랑 이유가 다르게 뭔데요? 같은 거야 원인 이유. 근데 왜 목적 원인 이유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 목적하고 원인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같은 말 같아 원인. 아. 자 1번 해석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의자를 아니 한 명씩. 네. 자 그래 설명부터 해봐. 나는 내 의자를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움직였다. 의자를 움직여서 그지 뭐 하기 위해서죠? 네. 정답은? 목적. 아 잘한다. 민재스? 예. Yeah. 톰은 정 성적을 받아서 행복하다. 뭐야? 원. 원이 감정이 원이 그죠? 예민스? 그는 그의 아들이 형을 이긴 것을 우승한 거. 알고 서? 알고서. 네? Happy to find out이니까. 형을 받은 것을 알고서. 기뻤다. 그죠? 네. 그래서 뭐야? 목적. 에이씨발. 아 원이 알고 기뻤대잖아. 감정의 원인. 4번 표. 잭은 축제 않기 위해 딱딱한 코트를 입었다. 어 목적. 목적입니다. 오케이. 근데 콜드 게어 콜드는 감기 걸리는 뜻이야. 아 감기에 걸려서 그런가? 어. 자 일단 얘 한번 써주시고 나 숙제 먼저 알려드릴게. 이번 숙제 좀 많이 드릴게. 아 숙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160. 어, 목표는 더 많이 해석 집어넣으세요? 아니, 그 없어서 그 떡볶이 얘들아 용법은 무조건 해석이야.
알죠? 선생님. 그래서 해상 전술. 자막 목적이에요. 잠깐만요. 브이. 목숨을 들어봐. 세마. 리스닝 어디? 휴과 프리. 어? 식과 문제. 자, 다른 사람은 172쪽 지금 풀어주세요. 네. 4번 목적 받아요. 너? 4번 목적 받아요. 어디? 아니, 거기 말고 171쪽이요. 어, 맞아, 맞아. 야. 그럼 다른 코바 사람 들어보세요. 저요. 너 못했냐? 네. 아쉽게 쉬었어. 저 오늘 저보다 일찍 왔어. 5시 2분 하는데 일찍 왔어. 너 와서 숙제 했잖아. 숙제 하면 죽여볼까? 걱정하지 마라. 진짜 경고야. 외워, 알았어? 네. 또 나가서 제시어 잡고 오늘. 빨리. 네. Okay.